저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전번에 초장까지 배우셨죠? 네. 녹수 일단 한번 해보시죠, 뭐 같이. 네. 그때 무릎 장면 치면서 했죠. 네. 일단 오박 한번 쳐보시죠. 시작. 합장단. 이거 사이박이라고도 해. 사이박. 오른손 차편. 왼손 궁편. 오른손 차편. 이게 오박이죠. 다시 한번. 이게 호흡을 담아서. 하나, 둘, 셋. 손동작도 미리 이렇게 들고서 되도록이면 곡선미로. 이 역시 춤 동작으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탈박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 아, 사이박, 아, 오른손, 아, 왼손에서 사이박, 다시 왼손,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서 왼손으로 끝맺는. 다시 팔박이요. 합장단, 사이박, 채편, 궁편, 사이박, 궁편, 채편, 궁편. 이제 실제 장구를 치되 마지막 일곱 번째 채편은 딱, 딱, 궁. 이렇게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장단 체계를 알아야 될 게 순서죠. 오박 다음에 팔박이고, 팔박 다음에 또 팔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박, 그리고 팔박. 계속 연이어서 하면 588, 588박. 그게 순서죠. 예, 그렇게 해서 초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중장 또한 한 번 더 그렇게 반복되고, 마지막 종장은 588, 588에서 588. 그 8이 생략이 되어서 5858. 요것만 신경 쓰. 그러니까 오박은 오박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순서까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오박 다음에 팔박 다음에 또 오박 다음에 팔박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손장단을 할게요. 녹수 이청으로요. 이게 여자 키입니다. 시작. 녹수 잠깐 녹수 처음부터 음이 좀 이상해서 녹수 띄우세요. 녹수 이걸 짓누르면 녹수 음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띄우셔야 돼. 뭐 남도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작. 녹수 그렇죠. 청사 길어요. 이렇게 되죠. 청녀 이때 이제 사회법 예배하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해서 짚고 나서도 계속 떨어야 돼요. 그 다음 여섯째 박 다시 쿵치기 직전까지 떨다가 그 직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하셔야 돼.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다시 보면 청녀 해놓고 완보트로 그때 호흡잖아. 이렇게 쭉 한번 유장하게 뻗으셔야 돼. 녹수
한번 여러분끼리 엮어보세요. 특히 안 되는 데는 반복하더라도. 녹수 가겠습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예. 여러분. 시작. 녹수. 자. 청이 높으신가? 그냥 위청으로 하시니까 그 소리가 다 잡아먹네요. 우리 모델 선생님 때문에 소리 그냥 다 잡아먹었어. 좋습니다. 건나라 이게 목이 크단계로. 아니 그리고 한 옥탑 위로 하시니까. 여기서도 또 쿠사리 좀.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해야죠 뭐. 아니 우리 남도 쪽 할 때는 우리 김병준 선생님 또 그러잖아. 목소리를 주워버리든지 해야지. 쳐주세요. 자, 또 조금 더 상세히 갈게요. 녹수 둘째 박까지는 쭉 그냥 뻗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박 오른손 치면서 야들야들하게 떠는 거예요. 떠올 때 녹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상향으로 떠셔야 돼. 녹수 이렇게 올려서 우 이렇게 안 하고 녹수 이렇게 하면 하향으로 떠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는 안 되고요. 녹수 처 아 처 처에다 그 붙여야죠. 녹수 청 요 일단 요거까지 시작. 녹수 할 때 지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하셔야 되고요. 오른손 치면서 쳐야 돼. 그러니까 녹수 쳐. 그럴 때 쳤으면 그다음 이제 왼손이니까 왼손 예비 동작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노래는 노래대로 떠시는 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두 군데로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네. 노래만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그냥 난 노래부터 완성하고 이거 할래 라고 하면은 둘 다 안 돼요. 예,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하셔야 돼요. 네. 녹수 청 그런 다음에 이제 왼손 치면서 사 이 꺾는 음식인세가 들어가는 거죠. 산 그래서 두 박자 떨림이거든요. 이 두 박자 떨림이 아주 여유하게 똑같은 커브를 그리면서 주기가 똑같이 산 그래가지고 그 다음 8박의 합장단이기 때문에 두 손을 다 공중에 어느 정도 들어 올렸을 때 그때까지 떨다가 멈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같이 합장단 치면서 이제 깊은 골에 갈 거죠. 그래서 녹수 쳐 산 예 산 이렇게 되는 거죠. 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녹수
여성분들만 해보실까요? 녹수 시작. 녹수 밑에 음보다 그 위에서 좀 떠는 걸 잘 못하시네. 녹수 청 청 그거만 해보세요. 시작. 청 들어볼게요. 시작. 청 청 거기 좀 구부러지는 게 확실히 좀 드러나야 돼. 청 청 청산 두 박 떨림 산.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두 박 떨림이 한 박 떨림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박은 뻗고 둘째 박에 떨라 이제 이렇게 처음엔 가르쳐요. 근데 그게 굳어져가지고 요새 전문가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긴 두박인데 그러니까 사 이렇게 뻗다가 산 이렇게 이제 초심자들에겐 뒤에 한 박만 떨리도록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두박 떨림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여성분들 시작. 아직 남성분들 아니에요. 시작. 녹수 꾸겨줘야 돼. 산. 네. 하여튼 연구와 자꾸 그러니까 빨리 떠는 게 안 되면 조금 천천히 떠시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빨리 떨다가 사 이렇게 발발이성으로 갈 바에는 그렇게 이제 그게 떠는 게 무너진 현상인데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속도로 떨고. 그건 이제 계속 연습하다가 잘 되면 조금씩 당겨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떠는 게 아주 균질하게 나중에 떨리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하게 떨리거든요. 자, 이번 남성분들은 남자 청으로 해볼게요. 녹수 이거거든요. 자, 일단 남성 우리 남성끼리 하실려면 하세요. 저 청으로 하시면 돼요. 이럴 때 녹수 녹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녹수 시작. 녹수 청산. 세 분만 해보실까요? 시작. 녹수 목소리 크신 사람이 노래 잘 하시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게 들립니다. 질을 높여놨어. 질을 높여놨어. 퀄리티가 높아졌어. 예쁜 목으로 기본 베이스가 좋아서. 사 요걸로 이제 여자청이야. 사 녹 아니 녹 어떻게 됐죠? 녹수 아니 아까 나를 주 녹수 이거죠. 녹수 청산. 녹수 이게 이제 여자청이에요. 녹수. 자 다시 이제 남녀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녹수. 잠깐 청이 틀리죠. 녹수. 녹수. 그 청이에요. 시작. 녹수. 품을 보면 이제 떨리는 게 안 되시는 게 지금. 근데 하여튼 안 떨더라도 그렇게 목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되십니다. 한 번만 더 깊은 거래. 이거 다 진도는 나간 건데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 점검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도 안 되시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 자꾸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전번 시간보다 훨씬 좀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수청장 가겠습니다. 시작. 녹수청상 계속 깊은 거래. 합작을 치면서 기프 할 때 황에서 중이라는 음으로 이제 고기 악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핀트가 둘째 박은 사이박이기 때문에 사이박을 예비해야 돼서 이거 미리 올려주거든요. 그 올려주는 핀트에 기푼 할 때 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즉 이렇게 기프 할 때 그때 이걸 같이 올려주세요. 손가락 박을 기프 그 다음에 고 하기 직전에 풀썩 살짝 떨어지잖아요. 예. 깊은 고 은 고 여기 넷째 박 고 할 때까지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깊은 잠깐. 기가 지금 안 떨리거든요. 깊은 짧지만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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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깊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풀썩 은고 은고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근데 그것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요. 초심자는 은고 이렇게 좀 완만해지죠. 그렇게라도 일단은 내려오셔야 돼. 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짧을수록 좋다 이거죠. 은고 은고 요공수철 이렇게 아무래도 팍 하듯이 그런 튕김성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방째로 가면 그렇게 풀썩 떨어지지 않고 그냥 쉽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되죠. 깊은 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개 안 떨어지는데 자꾸 요런 식임새가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민요도 남도 민요와 경기 민요를 구분하면 아주 특징을 보면 남도 민요의 그 우직스러움보다 경기 민요는 야들야들하니 그 잔재주를 많이 하거든요. 잔재주가 많아. 그래서 요거 시조도 태생이 경기 소리라 서울 경기 소리니까 좀 이제 그런 이제 이 시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에 비해서 잔목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깊은 고 이런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고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고 그렇게 돼요. 자, 고 하자마자 그 다음 박도 예비 동작이잖아요. 여기 치자마자 예비 동작으로 또 이쪽을 들어올려야 돼.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예비 동작으로 들어올릴 때부터 떠는 거예요. 떨기 시작해서 짚어서까지 계속 떨고 그 다음 또 왼손 쳐야 되니까 왼손을 공중에 들었을 때까지 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죠. 골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식임새를 하나 더 덧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은콜 요런 식임새 이제 잡스럽게
좀 집어넣기도 해. 근데 안 넣어도 시조는 전문가들이 무대에서 정식을 불러더라도 이렇게 시키면서 안 넣고 그냥 평탄하게 가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콜 여기 예, 이 떨림이 아주 균질하게 떨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처음엔 쉽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자꾸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루에 단 30초라도 떠는 연습을 하여튼 자기가 떨 수 있는 임계 상태의 템포에서 떠는 연습을 지난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아멘 아로. 그리고 예, 녹수했을 때 고고 내지는 청 떨어지는 고음이나 그 두 가지 음 중에 아무거나 뭐 그리고 아무 음이나 잡아서 하셔도 돼요. 하여튼 아 이런 식으로 자기 호흡이 있는 데까지 이런 연습. 요게 좀 빠르다 보면 더 느리게 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정도 템포 자신 있어 그럼 처음부터 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템포를 조여 나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균질 있는 하여튼 떨림이 생깁니다. 뭐 나는 그냥 계속 아마추어로 남을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이왕 배우는 건데 제대로 하시려면 왜냐면 국악에서 그 떨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시김새보다. 그래서 뭐 떠는 상태만 보고서 아우 그 사람이 5년 된 공력인지 10년 된 공력인지 이제 갓 배운 공력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떠는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깊은 코 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박까지 한 호흡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하고 도둑숨 쉬었다가 에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떠는 것도 없이 그냥 쭉 뻗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정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깊은 자 두 손 드시고 시작 깊은 코 되겠지만 이거 에라는 중모음은 시조창에서는 100% 모음을 이렇게 분리하진 않더라도 대개 분리를 좀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리가 된 거예요. 어로 발음했죠. 어이 그래서 마지막 박에서만 이로 바뀌는 건데 그거를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어이 이래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어에서 이로 넘어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니까 으라는 매개 모음을 넣은 거예요. 여섯, 일곱째 후반에 으를 슬쩍 넣어서 마지막 8박에 이로 바꾸게. 즉 보세요. 어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핀트가 으라는 매개 모음이 어 7박 할 때까지는 그냥 어인데 치고 나서 슬쩍 이제 으로 바꿔서 으이 이런 식으로 핀트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어이 이런 식으로 어이 이렇게 그냥 발음 부정확하게 슬쩍 그래서 거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골 도둑숨 쉬고 이제 여기서 쉬니까 골 하고 리을 붙였지만 이게 그냥 이어지면 고로 로로 이제 뒤에 발음하는 해야 깊은 고래 발음이 나니까 니을 받침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로로 발음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도둑숨을 쉬게 되면 이제 니을 붙인 거예요. 거기 안 붙여도 돼요. 고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예, 알아서 하시고 안 쉬시면 더 좋고 안 쉴 때는 그냥 고러 이렇게 발음하면 되니까 자 깊으 시작 깊은
좋습니다. 예. 갸우뚱하시는 이유는? 뭔가 질문이 있거나 이해 못할 대목이 있으셨다면 아니, 가차 없이 말씀하시죠. 사익빵을 드시는 건 이해가 됐는데요. 네. 사익빵을 들면서 제가 방이 꼬여요. 그게 조금 더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언제 들어가요? 이거 사익빵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박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돼서 다섯째 박 하고 이제 예비 동작하고 이제 이게 여섯째 박 찍어주는 거잖아요. 찍을 때, 네. 찍을 때 뭐. 찍을 때가 제 박. 이거니까 이거 하나 세야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 거죠. 고. 그리고 이런 느린 음악은 서양 음악의 메트로놈처럼 딱 정확하게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셔도 돼. 그냥 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시작. 깊은 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녹수 시작. 녹수 하셔야겠네. 제일 목소리 크기 때문에 선생님 못 해버리면 그냥 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저기가 안 떨리는 부분, 특히 안 떨리는 부분이 녹수 청산 이게 안 떨리게 들리네요. 산 그냥 대 그냥 이렇게 쭉 뻗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떨려. 그냥 깊은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전체적으로는 깊은 고 러이 그냥 가볼게요. 청려완보잖아요. 자, 청려완보만 시. 그 뒤에 보는 쉬었다 가야 되니까 청려완까지 7박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가 전문가들도 거기가 짧아질 우려가 있어요. 떠는 길이가 짧아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래하다 보면 이 사이박은 정식으로 치는 박이 아니고 완전히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박이 아니어서 요거만 깔딱거리다 하는 거라 유독 요 앞에서부터 요거 드는 그 사이 간격 그걸 이제 우리가 한배라고 그러는데 한배 간격이 그 어느 한배보다 짧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청려 이것도 한 박이기 때문에 그 한배가 탁탁 다 길게 맞아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치고 그냥 팍 그냥 이렇게 치고 이래 버리면 짧아지는 거지. 하나 치고 둘에 치고 이런 식으로가 이제 정식 박인데 하다 보면 전문가들도 요 사이박이 짧아지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정박으로 가야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그렇고 이제 떨기 시작하면서 두박 떨림 거기가 또 이제 사이박 찍으면서 계속 떠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자칫 짧아질 우려가 있긴 해요. 그걸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 떨림이 두박 떨림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청려
여기까지 쭉 뻗어야 돼. 떨어야 돼.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 떨어져 놓고 나서 그 다음 저 왼손 여섯 째박 다시 치면서 떨어진 그음으로 청녀와 그 떨어진 음을 받아서 이제 완으로 가는 거거든. 해보실까요? 시작. 청녀 완까지. 원래 이게 여기까지 한 호흡인데 끊으셔도 지금처럼 저처럼 청녀 이런 식으로 박자만 잘 맞추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녀 저기 살짝 들기만 했죠. 안 집어주셨어요. 정신이 없으시죠. 청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유 있어요. 완 이렇게 되는 거죠. 붙이면 청녀 이렇게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거기까지 한 호흡에 가기가 쉽진 않으시기 때문에 끈을 도둑수를 쉬려면 아까 거기서 해놓고 떨어지자마자 숨 쉬고 그 떨어진 음에서 완자를 붙이고 여섯 째박 쿵짜 치면서 와 두 박 떨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7박에서 정식적으로 옆에 체크 표시가 있으니 정식적으로 쉬는 데 곳이고요. 다시 상기해보면 이 정관부에서 쉬는 곳의 표기는 옆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하거나 세모표 한 곳 그런 데가 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쉼표 자리에요. 청녀 그리고 여기는 청여로 돼 있는데 청녀로 발음해 주시고 청녀 네. 푸른 망아지 명아주 푸른 명아주 나무라고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가니 산속으로 깊은 골짜기로 네. 그런 뜻인데 청녀 다시 두 손 드시고 시작 청녀 완 네 또 향상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재창으로 들을 때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볼까요? 녹수 시작 녹수 청산 깊은 골로 들고 있어야 돼요. 두 손 들으면 안 되고. 자, 보 이제 그 이 평시조에서 뭐 다른 시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보 반은 뻗고 반은 떠는 거. 이제 마지막 박 치면서 보 들어 이렇게 연결될 건데 보 들어 여기 역시 들어 할 때
두자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이 사이빠기 때문에 아까 깊은처럼 깊은처럼 둘째 자에 이거 들어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 이렇게 들어 여기 이제 글자가 배속이 안 되는데 떠는 거죠. 좀 더 진하게 약간 더 올렸던 데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데 즉 들어 같은 떨림이라도 그 녹수 처 할 때는 청 역시 향상되게 떨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청 이거와 여기는 들어 좀 더 여기서는 더 들어올리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향상되게 좀 더 날카롭게 좀 격하게 떨어요. 들어 가 이런 식으로 들어 그 앞에서부터 보 들어 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요 보 보 요음이요. 시작 왼손만 드시고 시작 보 들어 거기가 청이 안, 좀 음이 안 잡히죠. 보 들어 네. 그러니까 기프 이거랑 지금 같은 음인데 단지 그 낮은 음이 앞에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순간 음을 못 잡는 건데 깊은 곳 깊은 곡을 잘 생각하셨다가 보 들어 요음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자 다시 8박에서 왼손 드시고 보 요청이에요 시작 보 들어 너무 많이 뻗지 않아야 되는 게 가 충분히 여기서 숨 쉬었다가 합장단 치기 전에 하 요걸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 치면은 거의 그냥 수, 노래를 끊치셔도 돼 가 충분히 그 대신 왜냐면 그 다음에 막 여섯 박을 뻗어야 되니까 더듬은다나 호흡 컨트롤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 아니 그래서 여섯째 박 치는 그 순간까지 뻗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박 여덟째 박 이제 쉬어서 가는 거죠 보 들어 가 하니 까지 그리고 7, 8 호흡 자랑하는데 이거는 다른 복잡한 다른 종류의 시조창도 여기는 이렇게 초장은 이렇게 한 5, 6박을 쭉 봤습니다. 자 다시 또 처음부터 녹수 시작 녹수 죽었어. 왜요?
호흡이 딸리십니까? 일단 호흡이 딸리시는 것 같네. 호흡이 딸리신 거 아니에요? 하긴 앞에서도 뭐 그 정도면 호흡이 딸리신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혹시 호흡이 딸리셨다는 건 앞에서 충분한 호흡을 못 하셨다는 건데 고로이 네, 조금 미리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또 호흡을 컨트롤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청력 다시 청력 해볼게요. 고기가 제일 안 되네요. 시작. 청력 가셔야지. 지금은 잘 됐는데 다시 시작. 청년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그 앞에서 도둑숨 쉴 때까지는 그 떨림이 하여튼 좀 더 길어주셔야 돼. 그리고 음정이 떨어지지 말고 이제 호흡이 딸리시니까 또 음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쭉 뻗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청려 시작. 청려 그래서 그 동편제 놀부 제비 점거 아 저기 무슨 점거죠? 제비 노정기 그 대목에서 이 소중한 그 동편제를 잘 살려서 해야 된다고 오늘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기 그래가지고 그 동편제를 하다 보면 저거 후로구째 아니야? 저거 도대체 누구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히 여기 보 요 대목 요렇게 하는 사람 극히 드물거든요. 대개 전에 또 요걸 대개 딴 사람들은 경쟁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는 안 하고 보 그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쉬어요. 여기서 그냥 힘을 다 써가지고 보 그리고 조금 더 길기도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숨 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숨 쉬고 그러 경쟁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보 그거보단 덜 화려하고 굉장히 수수하지 느낌이 수수해요. 그거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자칫하면은 저 후로꼬째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까지 한 건데 하여튼 뭐 저는 귀하다는 소리까지는 안 해요. 귀하죠. 너무나 염색이 많이 돼 있는데 소소하잖아요 색이. 글쎄요 뭐 하여튼 그렇게들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잊혀져서 이제 다 그렇게 하겠죠. 네, 하여튼 자 청녀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녀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니까 그래도 진도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박 살짝 나가 볼게요. 중장입니다. 천봉의 배군요. 그렇죠? 뭐 직역하면 천 개의 봉우리에 흰 구름이요. 산이 높으면 저 뭐 구름이 이렇게 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우리가 되게 많은 개수는 그 다음에 이제 만학의 연무로다가 나오는데, 만학 학도 골짜기 학자죠. 역시 이제 만 개의 골짜기라는 소리인데, 하여튼 천 개의 봉우리 만 개의 골짜기라는 거는 수많은 봉우리와 수많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이나 만자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봉우리에 흰 구름이 걸려 있고 또 수많은 골짜기에 연무가 피었다 이제 그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봉에 이 세자가 이제 중장 처음 다섯 박의 배자가 되는데, 천보 역시 평으로 녹수처럼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달라지는 게 한음이 높아져요. 천보 이렇게 살짝 음이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시점을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천보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마시고, 거기 정간부도 되게 천보가 천보에서 임이라는 음이 올라가는 게 그 한 박 중에서 제일 뒤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뻗다가 뒤에서 붙여줘. 즉 천보, 그러니까 얘도 좀 기다렸다가 천보 따라서 이번엔 빨리 붙여야겠죠. 박자가 맞으려면 천보 요 자리인데, 여기서는 에인데도 어이로 이렇게 모음 분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조창은 분리를 안 해도 맞다. 근데 이제 이런 시조시를 노랫말로 하는 장르 중에 가곡창이 있어요. 그 가곡창으로 가면은 거의 거기서는 모음 이렇게 분리를 되게 해요. 근데 이제 시조창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했잖아요. 이것도 하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가곡창 같은 데서 이런 대목이면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안 했어요. 예. 안 하는 걸로. 하여튼 천봉 여기는 한음 올라갔기 때문에 떨면서 다시 중이라는 음으로 내려오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유일하게 떨면서 퇴성하는, 퇴성하면서 요성하는 천보 오죠. 떨면서 내려오죠. 느끼십니까? 이게 제자리에서 떨면, 지금까지 우리가 떠오른 식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 떨 자리인데 이렇게 떨 자리인데, 여기는 떨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 이렇게 미세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천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천보 예 해서 애가 다시 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임에서 중으로. 임이 중보다 한음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 도면 임은 레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레도 이렇게 떨면서 도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일단 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천봉까지 해보세요. 시작. 천봉 애를 이제 넷째 박에 붙이자마자 두 박자 격하게 떠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평탄하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기 떠는 것도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림상으로도 조금 격하게 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시라는 거죠. 아, 에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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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천보. 여기도 초심자들에게는 한박 떠는 걸로 가르치고도 해요. 가르치곤도 해요. 즉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한박 떠는 것과 두박 떠는 것에 있어서의 그 직접 노래해 보시면 두박 떠는 게 훨씬 잘 안 떨려요. 그걸 균질하게 떨려면. 그래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봉에 그 다음에 그다음 팔박이니까 두 손 들으셔야 돼. 네. 그리고 그 경기 소리처럼 방울목을 하나 넣기도 해요. 그 올라갈 때 천봉 이런 식으로 천봉 이렇게. 또 해요. 그냥 이제 우린 깨끗하게 천보 이렇게 했지만 조금 거기 방울목 넣기도 한다. 여기 악보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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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목이 이거거든요. 예, 이게 방울목을 분석해 보면 오 순간 속청했다가 빨리 진성으로 내려오는 거. 오오오 천천히 이거예요. 빨리 하면 오오오 경기 소리에서 이런 방울목 많이 나오죠. 겁나 많. 이게 그거고 이게 가장 이제 그 원시적인 가장 간단한. 이 진성 가성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식간에 그게 되겠어? 아 경기 소리 그래서 어렵다니까. 엄청 어려운 것이요. 제대로 부르려면. 이게 얼마나 저기 뭐야. 경기소리 엉터리로 들어 하는 말도 안 되는 경기 문제 하고 딱 천봉 예 여기 에 이런 식으로 듣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 그냥 정직하게 일단 불러놓고 나중에 뼈대가 잘 잡히면은 나중에 넣자고요. 이것도 그래요. 방울목도 처음에 넣지 마세요. 천보 이렇게 깨끗하게 탁 올라가세요. 시작. 천보 예 이거예요. 요거만 남녀 구분해 볼게요. 이게 여성청이니까 일단 여성분들만. 천보 요거만 한번 하고 끝을 낼게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일부러. 천보 시작. 천보. 아 너무 늦다. 빨리 이제 지금쯤은 올라왔어야 돼. 천보 이렇게 올라와야지. 시작. 천보. 두 박 달리면 어려워. 이 끝까지 떨려야 되는데 뒤에가 안 떨리게 되거든. 네. 이것도 제대로 안 떨리는 거야. 네. 끝까지 떨어야 돼. 쉬는 그 순간까지. 이게 이제 정식 잘 떨리는 거야. 네. 이제 남자 해보겠습니다. 좋은 먹으러 왔어. 천보 이거예요. 일단 한번 갑자기 여성청음을 하다 보면 저부터도 어색해. 천보 일단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분만 세 분만 해보세요. 시작. 천보. 거기서 또 왜 더 올려? 어우 이건 남자청이니까 이제 제대로 그냥 이거 맞추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하던 그 청보단 좀 낮춰지는 거지. 어우 지금 뭐 청자랑 하시네.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제 높은 음으로 하는 지름시조로 그냥 들이대면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는 못했어. 가방 하나 올려버렸다니.
천보 시작. 천보. 천보 세 분만 시작. 천봉에 계속 떨어야 돼. 상급보다 잘하셨어. 요정도 훨 낫네. 어 그런 거 같아. 아 이번에는 리딩 보이스가 이쪽에서 나왔어. 여기서 떠오는 거 잘하셨는데. 너무 잘한다. 야, 야, 야. 너무 잘해. 음악성 대단하다. 천 저기 녹수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하고 여기 천봉에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예, 예. 녹수 시작. 녹수 천산 깊은 쳐주세요. 일곱, 업, 여덟, 중장, 천보. 예. 네, 여기까지. 질문. 멋있다. 질문은요? 가장 멋있지. 좋겠지. 이제 이게 시조창에서는 가장 간단한 거. 가장 단순한. 얼마나 멋있어. 아유, 이렇게 느릿하게. 아직은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른 말이실 거예요. 진도가 더 빨라지. 말 몇 자 안 되는 그 말로 이렇게 음악적일 수가 있잖아. 예, 얼마나 좋아. 멋지긴 한데. 겁나 멋있잖아. 박자 맞추랴. 네. 네 처음에는 그렇지만 예 그걸 어쨌든 그거 한 한 달 정도. 실습해야 돼. 꼭 잘하실 거야. 한 달이면 네 번인데 네 번에도 하여튼 계속 이렇게. 그럼요. 시행착오를 계속 하여튼 몇 달은 거치셔야 될 거예요. 할 거야. 질문 하나 해도 네, 아유. 아니요, 위에 똑같은 그 이게 뭐냐. 이거 뭐 유민요 한인 이게 똑같이 줄줄이 한 글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음을 동시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왜냐면 천보 이게 다 중에 걸린 건데 두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천보 해가지고 중중을 써놓은 것 뿐이죠. 같은. 아니, 근데 그 옆에 같은데 들어 할 때 드자는 또 다른 임자고 황자고 이렇게 있잖아. 아, 이렇게 아니 아니 거기에 드 이제 그거대로 하면 드러 이 글자가 조금만 그냥 드러 황중 안 하고 그 앞에 드 그거를 더 표현해서 조금 하라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지금 여러분 가르쳐드린 대로 들어 하는 건데요. 드의 한자 중에 또 한자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들 요건 황이고 러는 중으로 갔습니다. 러가 중이요? 네 러가 중. 트자가 똑같은 글 아니에요. 아 여기 이제 드에 두 개 한자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야 지금. 한 글자의 의미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드 이렇게 해 갖고 트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거 표현이요.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냥 요 앞에 이미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더 이쁘다고 그런 것이야. 이게 막 깨끗하게 지금 막 배우고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지금 안 배운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깔끔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구질구질한 거, 막 장식 이런 거 많은 거 지금 안 해. 이쁘게 좀 곱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또 봐주신다고 안 해. 감사합니다.
봉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그래. 그렇게 하시는 얼마나 진석은이 좋아. 시간 가는지 모르게 나는 간 것 같아. 이건 아 그러세요? 나는 네, 음악이야. 간지 모르게 갔어요. 신석, 신석. 이게 참 그게 멋있는 강의예요. 네, 정말 귀한 강의를.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어쩌? 금희 씨, 네? 얼마나인가? 아우 전 너무 좋지. 거봐, 저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 야, 역시 아이고. 수준 있는 사람 다르네. 네, 역시. 아이고 저 영약이 생겨가지고 다 잘한다. 아이고야. 하인님도. 우리 이쁜이도 좋은강. 아유 저기 저 신선의 그 돌을 닦으시는데 당연히가 좋으시. 네, 좋지. 우리 아이미는 좋아해요.